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이제 모아서 오픈하려다 보니까 좀 마법망토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씩 생기면 4강까지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한번 러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강까지 10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강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강이 많이 나오면, 한 3개 이상 나오면 따로 러쉬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러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을 해서 저도 좀 다이아를 좀 수급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떴네요. 아, 예, 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안 되겠죠? 아, 예, 떴네요. 확률이 안 좋다 그러는데, 좀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개가 성공을 했네요. 자, 이제 두 개를 날렸고, 한번 6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아, 예, 안 뜨네요. 자, 성공을 할까요? 네, 5가 떴네요. 자,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라갔고요. 또 도전을 합니다. 자,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6? 6 뜨면은 한480 정도 다이아 정도가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했길 빕니다. 성공. 네, 아니, 안 됐네요. 자,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세번 날라가고 이제 떴는데, 요번엔 떴을지 궁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날라가네요.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뜨겠죠? 네, 떴네요. 자, 5. 네, 떴죠? 자, 연타 한번 더. 5. 네, 안 뜨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이아를 좀 오래간만에 수급을 좀할것 같습니다. 이제 맨날 제가 러쉬로 해서 돈을 이제 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 좀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는 뭐 러쉬가 아예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기존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 운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로 해가지고 6자리를 하나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 495 정도에 올리면 팔리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벌긴 벌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러쉬 하지 마시고 그냥 4강까지만 하셔서 판매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좀 다이아를 수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러쉬가 또 재밌긴 재밌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뭐한 일주일 단위로 모은 거를 해서 러쉬를 한번 해보면 또 그것도 또 게임의 재미를 또 찾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